와, 안 보십시오. 예. 없어요. 자, 연예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풍당당 그녀들. 저렇게 TV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라는 신체적으로야 남자지만 나 이분도 바꿀 줄 알았어요. 내면은 분명히 여자야. 보통 남자나 여자보다 끼와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아름답죠. 자,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어메이징 쇼 탄원들의 바로 은밀한 숙소죠. 예. 와, 여자 속옷 저렇게. 이분들은 제가 아끼는 건데.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 예, 예. 예쁘죠? 김이 생기려고 해. 피부 관리까지. 예. 나도 조금 딸기향이네. 얼굴에 딸기 냄새 나겠다. 매일 공연 끝나고 돌아오면 얼굴에 팩 붙여놓고 그리고 자요. 그래야 화장이 잘 가봐요. 이게 저 다섯 살 땐가? Maybe. I'm cute. Kitty cute. 이쁘다. 네, 보통 여자들 둘, 셋 모이면 우리나라도 똑같죠.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사는 그들 생활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핸드백 속에는 다른 여자들에게 없는 한 가지 특이한 게 더 있는데요. 자, 뭔지 보시죠. 뭐죠? 똘똘 말아서 쌓아놨는데요. 아, 바로 호르몬제예요.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되죠. 매일이요, 매일. 자, 남모를 앞을 감추고 웃는 그녀들 완전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은 바로 어메이징 쇼와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쇼가 뭐길래? 자, 국제적인 문화센터가 모여있는 마닐라 필립 센터에 끝도 없이 들어오는 저 차들 좀 보십시오. 바로 저 공연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 해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진 쇼가 생긴 지는 무려 5년, 그동안 45만 명이 다녀간 국제적인 쇼가 이제는 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쇼죠. 자, 무대 관련 스태프만 무려 80명, 쇼를 이끄는 배우가 90명이라고 합니다. 와. 자, 공연 전에 저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죠. 대규모네요. 예, 예. 자, 처음엔 이 중에서 여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데 관객들은 다 놀랍니다. 국제적인 취향을 배려한 공연 레파토리 또한 또 놀랍습니다. 부채춤에서 이번엔 탱고인데요. 배우들의 완벽한 외모에 화들짝 아우소름 끼쳐. 자, 전원이 트랜스젠더 미인대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미녀들은 왜 어메이징 쇼를 고집할까요? 바로 월급날입니다. 예. 자, 기본 월급은 물론 사회적인 보장까지 또 확실하다고 합니다. 화끈하게 책임지는 정식 직장인 거죠. 예, 예. 월급 받았어요. 월급이야. 오, 내 피 같은 돈. 얼마인지는 비밀이랍니다. 월급이나 각종 혜택 말고도 우린 필리핀 국제문화단지에서 공연한다는 자부심으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쇼 지망생인 조이스. 예쁜 신발은 큰 사이즈가 안 나온대. 세상에나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S라인이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 이분은 특히. 자, 남자로 태어난 조이스가 여자로 살기 시작한 것은 12살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꿈은 어메이징 쇼의 배우가 되는 것이라는데요. 어메이징 쇼는 정말 제게 꿈의 무대예요. 그 안에서 배우로 거듭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관리해야죠. 윗몸 일으키기 뱃살 빼는 데는 최고죠. 매일 30분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배우로서의 기본을 하나씩 준비하는 조이스. 중요하죠. 춤 연습도 저렇게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열심히 하네요. 놀랍게도 이런 준비 과정에서 제일 많은 도움을 주신 건 바로 조이스의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에요. 조이스가 유일한 아들이었죠. 처음엔 많이 놀랬지만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조이스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아, 예, 대단하시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드디어 지망생 조이스 오디션 보는 날입니다. 자, 주연 배우 바로 앞에 단단이 바로 사촌 언니라고 합니다. 그 오디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단단. 네, 그러지 말고 좀
백 좀 써주지 잘 될게. 내 사촌동생 조이스야. 이쪽은 발레리, 이쪽은 첼시. 오디션 봐요? 됐으면 좋겠다 진짜. 주변에서 말이 많죠. 예. 백 절대 없습니다. 예. 자, 가다롭게로 유명한 어메이징 쇼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떨려. 우리 조이스 너무 긴장한 것 같죠? 잘 될 텐데. 자, 드디어 1년을 준비한 조이스 오디션. 자, 스타트 했습니다. 유연하다. 네, 동작이 완전 여자 같죠? 네. 아, 여자예요? 여자죠. 네. 자. 조이스 떨면 안 돼요. 자, 남자다운 거 호흡 맞추기까지 철저한 오디션. 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